프로듀서를 맡은 백선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월 7일 개봉입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배우분들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저런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들어온 거는 이제 그 여기 저손님들이 제일 많다는 느낌인데, 원래 김인권 씨가 먼저 들어오는데, 네. 여하튼 어떤 연유에서 오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밌게 관람하시고, 가령 재미없을 경우에는 3주 동안은 사람을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공식 일정을 다 마치고요. 사실 오늘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셔놓고 영화도 이렇게 선보이니까 너무 떨리고 또 쑥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기분이 되게 좋네요. 어떻게 될까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자 대동여지에서 여지도에서 김성원 딸 순실 역할을 맡은 남지현입니다. 일단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좋게 보셨다면 좋은 말씀 널리 널리 인터넷과 입소문을 통해서 퍼뜨려주세요.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저희 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산자 대동여지도에서 여주댁 역할을 맡은 신동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성님들이 많이 오신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애정 넘치게 찍은 영화입니다. 애정 넘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용진입니다. 네, 사실 무대 인사할 때요. 중간에 있으면 제일 어정쩡합니다. 좋은 말들 다 했죠? 그리고 뭔가를 갖고 기대를 하는데 할 얘기 다 똑같거든요. 요런 얘기들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뭐 다음 주가 민족 최대의 명절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인사나 드릴게요. 네. 대동여지도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홍성재 연극을 맡은 유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일 역할을 맡은 테이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변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영화 9월 7일날 개봉합니다.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한데 제 손님 있나요? 네, 김인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가 아마 여러분들 평생 남을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영화 굉장히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없다던가 그런 감동 못 느꼈다 이러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 분을 뽑아서 백두산에 제가 진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네. 비용은 직접 내셔야 됩니다. 제 것까지. 네. 확신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경례.